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리스홀 갈릴리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아직까지 20%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럴수록 더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거 좀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치유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치유가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염병에 대한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 일환의 하나로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그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그렇게 빠르게 해서 이달 말이면 2차 접종을 마치는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마스크를 벗는 마스크가 없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의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관심이 이렇게 코로나19 퇴치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이에 이 사단은 지구촌의 온갖 정신병동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 때문에 이 아시아 사람들 인종차별식으로 아시아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틀란타에서 총기 사고로 인해서 한국 사람이 4명이 죽고 또 다른 사람 4명을 포함해서 8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났는데 지금 비단 미국뿐만 아니에요. 유럽을 포함해서 지금 저 호주 등 전 세계가 지금 아시아인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혐오 범죄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범죄를 지른 사람의 정신 상태, 영적 상태, 그거는 전혀 어느 뉴스도 어떤 사람도 깊이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예 관심 바뀝니다. 영적 이런 말 자체도 모르지만은 이게 영으로 시작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충동적이다. 충동적으로 그런 사고를 쳤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깊은 심각한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있는데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 의사도 몰라. 경찰도 몰라. 심리학자도 몰라. 영적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완전히 영적으로 들어가서 잡아버리니까 그게 드러나는 것은 정신병이죠. 뭐 순간적으로 그렇게 순간 충동으로 그렇게 보이지만은 전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영적 무지 현실입니다. 영적 무지, 영적으로 전혀 모르는 영적 무능. 그래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결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되냐? 전 세계가 정신병동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캐나다 밴쿠버의 우리 오경수 선교사님이 선교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명순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제게 편지를 썼어요. 본당 헌당에 열구자를 참여하면서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말할 수 없고 뭐냐, 이 캐나다 밴쿠버 이 조그마한 도시인데도 경찰이 하루에 20, 30명씩 정신병동으로 데려간 정신병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정신병동이 지금 이 캐나다에 너무너무 환자가 많아서 이제 더 들어갈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막 만석이란 말이죠. 더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자기들이 볼 때 하루 20, 30명씩 정신병으로 경찰이 자꾸 들어간다. 지구촌 정신병원 시대.
하나님께서 자 이럴 때 유일성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에게 재앙에 빠진 전 세계를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시대적 미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비밀을 알잖아요. 그것이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이걸 그렇게 살리라는 미션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물질 문제 걸려 있고 자녀 문제, 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그거 다 서론이라니까요. 거기에 잡혀 살면 불신자나 다른 종교상을 사들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시대인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내 환경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이 언약은 시대적인 미션이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여기에 교회가 방향 맞춰야 돼요.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소한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런데 걸려가지고 무슨 본론을 하겠냐고요. 사단은 교회도 전부 서론에 걸려 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마저 나라마저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재앙에 빠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 뭐 237나 5천 종족 이런 말 자체를 아예 뭐 들을 때도 없지만 들어도 몰라. 또 관심도 없어. 가슴 부딪히지도 않아.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자,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의 축복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이걸 누리는 사람은 위드 원네스 이 뭡니까 이마누엘을 실제로 삶 속에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삶 속에 누리면서 달라 주위 사람들을 봐도 달라 뭘 하는 것이 다 달라 다르단 말이에요. 차별화된 하나님의 자녀 이걸 늘 삶 속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위드 이마누엘 원네스를 여러분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와 언약 공동체 예원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을 성취하는 공동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예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마누엘 원리스 누리게 되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지금 전 세계로 파송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위원회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일을 이끌어가야 돼. 교회 전체적인 내가 행정목사 얘기했어요. 교회 이게 건당이 되어지면 이제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부터 지금부터 계속 미션을 줘라. 237 나라 5천 종족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미션을 계속 교회 앞에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온 교회가 가슴을 가지고 뜨겁게 나를 넘어서 아멘. 내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강서구도 못해요. 우리 동네도 뭐 덩청도 못한다니까. 내 수준 가지고 뭘 해요. 나 혼자 살기 힘들어서 버드득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뭘 하냐고요. 그게 늘 여러분 수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수준이 뭐냐? 237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확 비전을 주면서 계속 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선교에 대한 뜨거운 가슴, 우리 랩너트까지 전부 다 이 비전 방향 맞춰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던 거, 육신적인 거 다 더하여 주느니라. 그 순서예요, 순서.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축복의 순서라고요, 순서. 그걸 제가 처음 하는 말이라니까요. 세상 끝 쳐다보고 여러분이 살면 24시 여러분이 몰입해서 살아본들 나중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다 바벨탑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이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 다 더해줄게.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다 줄게. 아멘. 하나님의 스케일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이 언약적 큰 그림을 보고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의 내 인생에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리라. 다 큰 그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을 보면요. 천국의 큰 자. 바로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지우 서밋의 삶이에요. 천국에 누가 큽니까? 정확한 답은 지우 서밋의 삶을 사는 사람. 천국의 제일 큰 자. 전 세계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지우 서밋. 2021년 시작되면서 전체 말씀의 방향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에 맞춰졌어요. 그리고 그 핵심 방법이 바로 치유와 서밋이다 그랬어요. 치유와 서밋. 독특한 것은요, 이 두 단어가 따로 떨어진 별개의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그렇게 의미로 보면요, 하나예요, 하나. 치유와 서밋. 한 단어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치유고, 그 역할을 통해서 237 나라 복음 언약 잡고 생명을 살리는 이 치유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서밋이다. 치유와 서밋. 자,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방향을 맞추고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가치입니다. 자, 1절 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부각이 돼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막 결정적인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막 예수님의 배행되신 모습 보면서 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막 그냥 예수님과 주로 대화를 한 것이 베드로예요. 항상 예수님과 주도적 대화를 나누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제자들이 볼 때에 계속 베드로하고만 이야기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참지를 못하고 우리도 제자인데 예수께 나와서 지금은 베드로가 가장 큰 자 같은데 천국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천국 가서도 베드로하고만 그렇게 놀 것입니까? 뭡니까? 인본주의 극치인 의도가 담긴 질문이에요. 제자들이요, 철이 없어도 한참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 가는 중이에요,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과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영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이를 가면 내 십자가 친다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다, 예수님이 부활한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주도권 싸움입니다. 누가 힘 있냐, 자리 싸움입니다. 계속 이전투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결국 뭐요? 왜 왔습니까? 인간이 감히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단이 속임수거든요. 야,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돼. 너도 큰 인물 될 수 있어. 큰 존재로 될 수 있어. 사단이 뭘 집어줬습니까? 교만을 집어넣었어요. 크게 된다니까. 교만을 집어넣었어요. 교만에 비롯된 게 창세기 3장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을 하고 그 안에 거할 때 뭐가 있어요? 참 행복, 참 평안, 참 자유, 참 기쁨이 그 안에 있는데
지가 자리를 해보겠다고, 지가 뭘 해보겠다고 주도권을 인간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자기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요?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갈등합니까? 왜 갈등해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집안에서 가정에 그렇게 그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온 가족이 다 나가버린 집을 뛰쳐 나갈 정도로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성가대도 하고 뭐 찬양대도 뭐 다 핵심도 참자고 뭐 다 하면서 하나도 실천하니 집에 가서 가족이 못 살도록 만들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번도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삼아서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나 찬양대도 하고 나 예배도 삼, 나 안수집사인데 그렇습니까? 마누라 다 도망 집 뛰쳐나가, 자식들 다 집 뛰쳐나가, 그게 뭐, 얼마나 악한 짓을 했기를 그런 짓을 하냐고.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을 해야지. 나 그럼 이 교구 보고서 읽으면서 막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나는지,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단에게 그렇게 속고 있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아멘. 말씀을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수년 수십년 듣고도 참 희한한 일이지. 제자들을요, 이 철없는 질문, 이 철없는 질문, 이 철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리 싸움하고 앉아있어. 자기 이름 내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서론이지, 본론을 말하는 교회에서 서론 인생을 바닥을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철없는 질문이지만은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천국의 가치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앞에 세우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는 자리에서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높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야 천국의 큰 자다라는 답을 줬어요. 낮추는 사람. 전도자가 낮추지요. 신방 가서 낮추지요. 말도 안 소리해도 낮추지요. 교육자는 낮춥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고 기분 나쁜 말하고 무시해도 낮춥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 사역자는 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높였다가는 사고나지요. 사고나지요. 불신자나 종교인들이나 평신도 같이 놀다가는 교육자 못하지요.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삶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이다. 그걸 강조했어.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에 따라가니까 남들이 볼 때 겸손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순정해 보이는 자기는 그거 아니에요. 자기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 따라. 교만하면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왜 상처받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왜 시험 듭니까?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안 알아줬다고, 날 무시했다고. 그 속에 교만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요, 결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설교 맨날 앉아있지, 노트에 적고 있지, 하나도 안 믿습니다.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 교만한 사람 특징이 그렇습니다. 절대 귀가 안 돌아.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저기요. 전혀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이 되는 거예요. 뭐요? 나중심 삶은, 물증심 살면 나무로 바벨탑이 돼요. 바벨탑.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요. 이런 예틀을 깨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교회는 또 못 들어서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잖아요. 듣고도 안 해요. 우리는 이런 세상 기준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새털 인생 갖추시기 바랍니다. 새털 인생. 영계 나오면 새로운 삶을 안 삼으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괴로워서 교회 못 나와요. 부담돼가지고 자꾸 짓말 하니까. 도둑놈 들키면요 괴롭습니다. 안 들키면 편하게 도질할 텐데 자꾸 짓말 하니까. 자, 새털 인생이 뭐예요? 새털 인생.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이게 새털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오직 하나님 나라. 아멘. 어디 성령충만, 여기 자리 있어요? 여기 돈 있어요? 여기 명예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해서 성령충만 하지요. 하나님의 언약에 올인한 삶이요. 치유 서밋의 플랫폼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 치유하는 거요. 138된 사람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되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어 저절로. 자, 만나기만 하면 치유가 돼. 만나면 힘을 얻어. 만나면 새로운. 다 막 살려내. 사람들 다 살려내. 살려내.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현장에 살기 때문에 교회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세상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나면 들어야 여러분 살아남아요. 그래야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을 이해될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이 말이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 너무 말씀의 흐름. 그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들었는 게 나오지. 그 말씀이 쫙쫙쫙쫙 나오지요. 입에 나오는 게 다거든요. 입에 나오는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영적 상태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40년 광야 생활 뺑뺑이 돌렸냐. 그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사막에서 하게 했느냐.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낮추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노예 생활하고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무슨 높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요, 가난하다고, 뭐, 배웠다고, 여러분, 뭐, 겸손한 줄 아시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본다니까요.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낮추신 그 본질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으로, 떡으로만, 돈으로만, 권력으로만, 세상의 지식으로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일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이래. 말씀이 이끄는 삶. 산상수훈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팔복의 첫 번째도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뭐요? 그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뭐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자를 말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주고 말씀이 기다려주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싶고 이 말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요, 영혼의 축복이 임해요. 영혼의 축복.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돼.
약속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형통의 삶은요,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아이고, 내가 좀 뭐 하는 것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에 뭐 이런 우환이 없이 좀 뭐든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거든 말씀 중심의 삶을 사세요. 그런 삶은요, 모든 게 다 형통합니다. 모든 게 다. 뭐 더 달랄 게 없어. 말씀 따라가 살면 하나님 앞에 그 살면요, 뭐 더 주셔야 할, 기도할 게 없다니까 다 줘버렸는데. 하나만 하면 돼.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저 그거밖에도 안 해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 주옵소서. 뭐 그거 왜 할 게 없어? 다 줬는데 뭐. 말씀 중심에서.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플랫폼이 된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예원 렘넌트 인턴십 데이 발대식이 있습니다. 렘넌트 인턴십 데이 발대식. 뭡니까? 우리가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시대적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냐? 렘넌트예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 이들이 미래 살릴 주역들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이 교회에서 5천족 2만 237개 나라 살릴 주역으로 수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요, 이들 어렸을부터 영성과 전문성을 그렇게 심어줘가지고 삼성미세 자리에 오래 갈 것이다. 저는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237개 나라로 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 헌신해버리 어려서부터. 선교사, 선교사 갈 거야. 헌신하게 되면 애들이요, 초등학생이 선교 헌신해보세요. 자세가 달라지요. 공부가 달라집니다. 직학 가고 싶은 날에 어느부터 공부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과정이 얼마나 장기 3장이 뭐 엄청난데, 언약 잡은 아이들은 빛의 자녀로 쫙. 어디 건드립니까? 언약 잡고 나가는데. 선교사로 가겠다고 준비하는 이런 랩너트를 어떻게 사나님 못 건드리지? 쫙. 노는 게 달라, 말이 달라, 시간 관리가 달라. 완전히 다르지요. 요렇게 우리 아이들을 지금부터 인턴십 하겠다는 거예요, 인턴십. 그래서 저는 우리, 막 욕심, 제 욕심은요, 우리 예원에서 자라는 렘넌트도 우리 후대들 싹 다 선교사로 하면 좋겠어. 다 선교사로 그냥 막. 그게 제 꿈입니다. 237개 나라, 237개 나라, 한 명씩만 가도 237명은 끝나.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부흥돼서 5천 종족 싹 다 여기서 뭐 좋은 대학 나가지고 직장 다녀가지고 뭐 해본들 집값 비싸서 집도 못 사요. 선교지 가면요 대굴 같은 집에도 살 수 있어. 500불만 주면요 방 10칸짜리야 다. 100불 주면 기사, 100불 주면 식목, 얼마든지 가서 우리 성교비 가지고는 힘차게 확신 있게 이 고생 안 하고 할 수 있단 게. 야, 저는요 그 현장 가서 알잖아요. 200불 뭐 300불이면 충분히 뭐 전부 기사대로 얼마든지 다 대로 할 수 있고, 그 성교비 가지고 마음껏 우리 서양에서 우리나라 왔을 때 선교사들 최고존 집에서 최고존 탓하고 얼마나 그렇게 뭐 야 선교사가라고 하늘 같이 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라 말이요. 뭐 시시하게 뭐 새끼 밥 먹으려고 회사에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피튀기 하면서 그 고생할 거 뭐 있어? 성교사로 하 나가면 하늘에 별처럼 선임 받는데. 아멘.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인턴십을 해서 아이들에게 성교 비전을 심어주면서 노는 물이 달라, 생각이 달라,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 인생관이 달라. 영혼의 모든 렘넌트는 이 인턴십 속에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 영적 파워를 바탕으로 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 후대를 세우고 그야말로 섬밋 인생으로 당당히 세우는 그런 주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의 절대 가치입니다.
5절로 7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금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예수님은 모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의 절대 가치, 이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서는 안 된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요, 어른아이라는 표현을 쓰시다가 이제는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자라는 표현을 바꾸었는데 이것은요, 단순히 어리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자라는 개념도 여기 포함되어 작은 자는 영적으로 연약한 자, 약한 자.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쉽게 상처를 받아. 실족할 수 있는 자들, 연약하니까 이거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빨리 이 좀 헌당 끝나면 좋겠어요. 이 돈 소리 나면 안 돼. 교회 초신자들 오면요, 오자마자 뭐 일진, 일구자, 이 돈 소리 나면 뭐 교회 크게 지어놓고 왜 돈 소리에? 이래 상처를 받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보고서를 보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찢어져요. 빨리 끝내자, 이거. 그래서 막껏 성교 전도만 말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 얼마나 하는 기뻐하시겠어요? 이 연약한 자 교회 처음 나오는데 무슨 돈 소리를 보지 금방 힘들죠. 뭐 떠난 사람도 많지만은 이게 아프단 말이야.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했는데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저는 이거 시작 안 했어요. 여러분 시작했어요. 나는 마음 약해. 이건 서울시에 주고 이 강서구청길래 이 땅을 강서구에 주어서 뭐 혀간 지어나 우리 주일만 쓰자. 내가 그래 당에 결의했습니다. 난 안 됐어요. 교인들 상처 주고 힘들어하니까 너무 어렵고 하니까. 여러분이 시작해서 여러분 알아서 빨리 끝내라고. 목사로서요 뭐 설교하면서 이런 말 이런 목회하면서 이런 들으면요 믿음 약한 사람은요 시험 들기가 금방 감기 걸린다기 약하니까 그냥 별것도 아닌데 아이고 막 시험 들어. 그럼 어떻게 한 영혼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올해 교회 다니 분들은요 여러분 처음은 새가족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도 안 소리를 해도 비판하지 마. 너 몰라서 그래 그러지 마. 그래 말이야. 받아줘. 몰라서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알 거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 약한 자의 믿음을 너 담당해라. 한마디로 먼저 믿은 자, 좀 더 영적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져라. 책임져라. 믿음이 약하다고 상처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약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처럼 막 뜨거운 가슴 가지고 막 기관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막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데 믿음 약한 사람은 딴소리 한다니까요. 딴소리 하거든 그걸 비판하지 말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의 상처 주지 말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받아줘요. 왜냐? 그 영혼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뭐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본문 12절 14절에 보면 길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강조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문 11절에 보니, 11절에 안 나와있지, 없다, 써놨는데, 다른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게 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겼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렇게 이 땅에 버리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냐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가치 있게 봤으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냐 말이에요. 우리 가치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영혼이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실 본문에 보면 길 잃은 양은요 목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신 잘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정도를 하면서 멸망길을 가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인간 잘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어버렸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 놀라운 사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밝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 확정이 십자가예요. 우리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어떻게 아는데? 십자가예요, 십자가. 응? 아까 여러분 영상 봤죠? 예수님이 그보다 더 처참하게, 안 죽을 만큼만, 40대 한다, 가만히 말을, 40대 딱 맞으면 딱 죽으니까, 39대까지. 온몸을 다 갈기가 찢어, 갈고리라고, 바칠리어스라는 이 갈고리가 있어요. 짐승의 뼈를 이렇게 다섯 가닥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파티블룸이라는 몽둥이에다가 바칠리어스라는 다 걸었어요. 이 갈고리를, 짐승의 뼈를 다 다섯 가지 걸어가 칩니다. 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쭉쭉 찢어져요. 이렇게 껍질이 쫙쫙 치니까 그냥 매 그 정도야 뭐 맞지요.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그 이 살점을 뜯어낸단 말이에요. 찢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 왜 그러냐면 십자가 처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반 죽여서 올라가요. 본인이 덜 아픈 거요. 그 죽은 상태 올라가기 때문에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그 정도로 그렇게 당해야 말만큼 많기 때문에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 있다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죄인이면 기분 나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순결해서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모를 그때에 우상 숭배하고 그때에 죄인 줄도 모르고 살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해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 있는 어린 양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어요. 네 감사 느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러면요,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 세상 영혼들을 보면서 그 눈을 돌려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통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아니, 이거 신비의 세계야.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시험되는 사람 있나 없나 체크해 보세요. 제가 당의 서기 장로님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가 재적된 인원이 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적 시스템 구축된 이후에 3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시스템 구축된 이후에 정도가 3만 명 정도 그래 된다. 물론 일회성 방문한 분들도 많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짓다 보니까 교회 이 건축 때문에 시험 들고 이 부담스러워서 떠난 사람도 많고 이사하면서도 뭐 가는 사람 직장 따라 가는 사람 뭐 다양한 또 상처 받고 가는 사람 많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 되든 간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리는 도전을 그렇게 해야 한다. 한 영혼 절대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사역자들은 사역을 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기존 성도들도 영적으로 힘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아, 귀찮게 막 앉아서 막 그냥 쉽게 놀자, 쉽게 예배드리자. 이렇게 되어버렸어, 습관이 이제는. 거의 뭐 1년 반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까지 계속 가겠지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해서 영적 케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케어. 특히 같은 나이대 전도회 있잖아요. 전도회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 전도회. 전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이 임원들 중요합니다. 전도회. 왜냐하면 서로 이해가 되고 마음이 통하기 같은 나이잖아요. 같은 나이. 같은 시대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직접 대면이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소통하면서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 서로 나누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물이 있어도 힘이 그래도 덜 들거든요. 그런 대상이 되어주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적 성장을 이뤄나가야 된다.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는 범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다라고 했을 때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족 사람들은 누가 범죄하면 그 범죄한 범죄자를 이 마당에 세웁니다. 세우고 그 범죄자 중심으로 원을 딱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쫙 섭니다. 서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 범죄자를 향해서. 한마디 할 때에 이 사람의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한마디씩 할 때 옛날에 범죄하기 전에 잘했던 것만 그때도 참 잘하죠. 잘했던 것 칭찬할 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누구들만 잘해서 얼마나 어땠는 좋아서 돌아가면서 전부 똑같이 칭찬만 합니다. 좋은 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좋은 점. 그 좋은 점을 그렇게 잘못을 추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좋은 점만 계속 말해줘. 잘했던 것만 계속 말하고 나서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축제를 이 범죄자 새 사람 되었다 하면서 축제를 막 축제를 해. 새롭게 되었다고.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절대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 복음 공동체도 이와 같이 돼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짓밟고 자기가 서려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 눈을 열고 살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갱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누가 크냐? 우월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끼리끼리 모이는 이 파벌주의 같은 것은 전혀 복음 공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인도 아니에요. 아니면 뻔하잖아요, 결과가.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영적 굿파인들, 장점을 보는 눈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한마디 칭찬, 이 기억에 딱 남는다, 기분 좋단 말이에요. 칭찬해주는 이 지적하면요 평생 남거든요.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칭찬은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좀 독특한 사람, 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도 독특한 사람, 독특한 대로, 이상한 사람, 이상한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 재창조.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새롭게 해. 아멘. 새롭게 할 능력이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삶의 모든 부분이 절대 복음 체질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복음 체질돼.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고 마음속에요. 미운 사람이나 막 싫은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인도 못 받아요. 사단이 어쩌면 날 닮았냐 하면서 찾아와가 같이 놀자고. 미운 사람 하나만 있으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교회 와서도 저 인간 저 꼴 보기 싫어, 뒤통수다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은요 예배 실패할 수밖에.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시간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2부 예배는 빨리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10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주 서밋으로 멋지게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절대가치, 한 영혼의 절대가치를 알고 주 서밋으로 서임받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